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을 뜻하는 펫팸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반려동물 전용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반려견이 택시에 올라탑니다. 애견용 카시트가 깔려있고 강아지 간식 등이 비치된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입니다. 보호자가 사전 예약한 스케줄대로 택시가 동물병원이나 애견 미용샵 등 약속 장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줍니다. 동승자 없이 반려동물만 전문적으로 태워다주는 펫택시가 광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벌써 4개 업체가 성업 중입니다. 직장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제 차가 없으셔가지고 택시는 불편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이용하시고요. 보통 평일에는 두세 건 하시고 주말에는 5건에서 10건 정도 꾸준히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펫 호텔이나 펫 전용 미용 용품 등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저희 백화점에서는 정식 코너 입점을 위해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자 팝업스토어 매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2020년엔 관련 시장 규모만 6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반려동물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고 새로운 업종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